How are you? 자, 오늘은 전 세계 방방곡곡을 떠나보는 시간 휴글 어스 시즌 2 또 찾아왔습니다. 오늘도 꿀잼 장소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장소 바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장소 바로 출발합니다. 와우. 자, 네바다 미술관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 사람 지문 마냥 동그라미가 빽빽한 이 장소의 정체 뭐죠? 스트릿뷰로 볼 수가 있는데 직접 여기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. 와! 뭔데 이거? 역시 미술관이라는 느낌답게 야 이거 작품 한가운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또 촬영을 했네요. 돌들이 뺑 둘러져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주술과 관련된 그런 작품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. 저 앞에 저것도 보여. 어? 유령이야? 유령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요. 오? 자전거를 타는 유령? 좀 더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요 저건. 와! 말 그대로 유령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듯한 이 느낌. 오, 그리고 저 뒤편에서는 유령들이 댄싱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. 이거 작품명 뭔가요? 인싸와 아싸인가요? 너는 친구들 저기 다 있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니 혼자서? 근데 이거 진짜 좀 신기하다. 이게 뭔가 수건이 덮여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주름 하나하나 하면 디테일이 상당히 살아있네요. 고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막상 만져보면은 되게 딱딱할 것 같아요. 약간 속고 재질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신기하다.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? 근데 진짜 멀리서 딱 보면은 CG 아니면은 진짜 유령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해.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무슨 또 조그만 작품이 하나 있는데 뭐야? 갇혀버렸어요 저. 아니 이거 아까 바깥에서 봤을 땐 되게 작았는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커 보입니까? 아, 카메라만 여기 안쪽에다 뒀나 보네. 헬로. 미술관 관리하시는 분인가요? 인상이 완전 상남자시네. 야 진짜 이렇게 하니까 감옥 같아. 꺼내주세요 선생님. 역시 미스테리하면 또 네바다죠. 네바다 제가 진짜 웬만한 장소들 싹 다 돌아다녀 봤는데 아 여기 또 있을 줄 몰랐네요. 여기 주변에 뭐 또 없을까? 어? 뭐야? 여긴 또 우와 여기 소금 광산인가요? 공장 같은 데인 것 같긴 한데 야 여긴 스트립뷰도 없다. 근데 이렇게 황금색으로 빛나는 거 보니까 금 같기도 하고 막 그래. 신기하다. 여기 정체가 뭐죠? 제 추측으로는 아무래도 사막이니까 뭐 유황 같은 거를 캐는 건가? 요거 정체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. 골드센터라는 데도 있네요. 잠깐만 골드센터면 진짜 막 금 나오는 데 아니야 여기가? 금광산인가? 요거랑 비슷한데 느낌이? 진짜 금이에요 저거? 설마? 이거 진짜 금이면 조금만 주세요 선생님. 역시 맨날 봐도 봐도 신기한 네바다주입니다. 온갖 음모론의 산지 네바다. 아 또 오늘도 재밌게 예 살펴봤습니다. 자 다음 장소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곳 같은데요. 여기는 뭐죠? 우와 뭐야 이거? 전부 다 허수아비들이요 설마? 우와 미쳤다. 이거 낮에 봐도 이렇게 무서운데 밤에 길 가다가 보면은 기절하겠는데요? 이거 예전에 제가 봤었던 일본의 그 인형 잔뜩 깔려있던 그 마을 있잖아요. 거기랑 좀 약간 비슷하네. 이렇게 허수아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옷을 입혀놓고 뒤쪽에 보니까 근데 이렇게 허수아비를 컬렉션 해놓은 느낌 뭘까요? 이렇게 많이 깔지는 않을 텐데 누가 보면 여기 콘서트장인 줄 알겠어요. 이야 겨울에는 뭔가 다들 공손하게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. 옷도 좀 약간 겨울 옷 입은 것 같기도 하고. 아 그냥 약간 관광 명소인가 봐요. 컨셉 잡고 이렇게 만든 건가 본데 Quiet People 조용한 사람들이라는 컨셉으로 약간 작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허수아비 가족들도 있고 그러네. 여기 뭐 카페도 있고 한 거 보니까 관광 명소를 좀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든 듯한 느낌. 야 하늘에서 본 허수아비들의 풍경. 야 이거 허수아비들 한가운데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거는. 옷 같은 것도 이거 계속 있다 보면은 막 해지고 그럴 텐데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겠죠? 옷 상태가 보면은 되게 깨끗해. 하여튼 이곳은 밤에 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. 네. 자 다음 장소 날아갑니다. 따라다라다따따라다라다따따라다라다따따따따따. 자 이곳은 어딘가요? 흔넝.
스위스 쪽인 것 같은데요. 이곳에 뭔가 특별한 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해요. 바로 갑시다. 어잉? 그냥 평범한 공원 같은데요? 가로도 쫙 있고. 뭐야? 뭔가 발견된 듯한 느낌이 아닌데. 여러분, 저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안 보이시나요? 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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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! 뭐야, 요거! 아니, 왜 쓰레기통에 사람이 있어? 이거 누가 봐도 사람 뒤통수잖아요, 맞죠?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? 작품명? 쓰레기통에 처박힌 사람? 이 도대체 정체가 뭐죠, 이분? 이 공원에 앉아서 쉬고 있는 행인분도 상당히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요. 까딱 잘못 봤을 때는 그냥 범죄 현장 같다. 여기 사람이 들어갈 장소가 되나? 신기하기도 하네. 쓰레기통이 그렇게 막 커 보이진 않은데. 보니까 밤에 진탕 그냥 술을 마신 거야. 여기 집인 줄 알고 딱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잠들어 버린 거지. 이거 분명 어젯밤 술 잔뜩 먹고 여기에 집인 줄 알고 들어가서 그냥 꿀잠 잔 게 분명해요. 여기요 선생님! 잠은 집에 들어가서 주무세요. 다음은 보르도 쪽에 한 도로인데요. 이곳에는 뭐가 발견이 됐을까요? 이건 뭐 떨어지기 직전에 주차 차량인가요? 아니 근데 이거 밑에 사람 이분들은 왜 이렇게 평온해? 이거 딱 보니까 중고차 판매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차량들을 판매하는 곳인 것 같긴 하거든요? 얘는 무슨 사연으로 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을까요? 야 이거 이러다 그냥 수직낙하면은 대참사 나는 거 아니야? 아 이게 고정대도 있고 차도 오래된 거 보니까 판매하는 차량은 절대 아니고 일부러 장식해 놓은 것 같습니다. 왜 우리도 차 타고 그 외곽 쪽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엄청 큰 비행기나 막 헬리콥터가 정착되어 있는 그런 레스토랑 같은 데가 있거든요. 약간 그런 컨셉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좀 어그로 좀 끌려고 이렇게 예 장식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. 자 다음은 여러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버린 오징어 게임. 사실 오징어 게임은 실화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오징어 게임이 실화라는 증거를 발견한 것 같아요. 바로 이걸 딱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 진행 요원들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여기에 마스크만 쓰면 딱이야. 지금 싸우려는 모양을 보니 진행 요원들도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것 같아요. 상금을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배틀.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신 참가자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. 저도 요새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 요원도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456호를 갖는 겁니다. 게임 스타트. 진행 요원들도 눈 돌아가게 만드는 엄청난 상금의 위력.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절묘하게 그 빨간색 옷을 입었어. 저 이거 처음 봤을 때 진짜 실제 오징어 게임인 줄 알았습니다. 예. 이번 장소는 이 압도적인 자연 경관이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인데 로스 몰리노? 약간 여기도 관광지 호텔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곳에 엄청난 게 또 발견이 됐습니다. 아! 차원이 열렸어요. 새로운 차원. 여기 뭐 평행세계인가? 닥터 스트레인지도 실화였어요?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가 포탈 여기다 하나 열어놓은 것 같거든요. 너무 신기해. 어떻게 이렇게 촬영이 된 거지? 아 들어간다 뿅.